네. 2017 삼성 화재 뵙니다. 준결승전 3번기로 벌어지고요. 2구. 안국현 8단이 폐색이 굉장히 짙어 보였는데 약간 살아났어요. 네. 그러니까 바둑은 계속 안 좋아요. 네. 안 좋은데 그래도 진짜 정말 그 괴로운 와중에서도 잘 견디고 있어요. 백이 팻감을 쓰자 밀어서 받았습니다. 저 두 점이 만약에 그냥 잡힌 거라면 좋겠는데요. 백이 먼저 중앙을 두더라도. 아, 네. 모양상은 안 잡힐 것 같아도 의외로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이거 먼저 둔다고 100% 연결로 보이진 않거든요. 아닌가요? 그냥 아 그냥 이건 그냥 늘면은 아 그냥 잡나요? 장문이 안 되죠. 장문이 잘 안 되네요. 아니 이렇게 시오 어 이건 장문이긴 하네요. 네. 자, 지금 흑의 팻감 확실한 거 먼저 살펴보죠. 우상귀 하나 있고요. 우상귀가 근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인데 일단 좀 아깝긴 하죠. 상변에 하나 있죠. 먹여치면 이것도 많이 아깝죠. 여기 나중에 단 쓰다 보면은 그러면 여기 어디 써야 여기 정도? 좌변? 어? 그것도 됩니까? 아, 뭐 승부읍인가요? 여기 두면은 크기는 작지만 이걸 해놓고 이걸 해놓고 지금 중앙을 중앙 간다. 네. 둬서 여기는 어차피 패로 두면 되니까 아 이거는 흐름상은 바뀌었네요. 그러니까 뭐가 정수인지 몰라도 백 입장에서 그거는 완전히 지금까지 계산하던 바둑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시간 꽤 걸리죠. 네. 계산하려면. 저 보면 이렇게 자체로도 뭔가 그렇죠, 이렇게 어지러워 그냥 보입니까?